안녕하세요. 위시유에서 강인수 역을 맡은 강인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거친 숨을 내쉬며 저도 작곡, 작사를 해왔고 또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작품, 이 음악 영화라는, 음악 드라마라는 장르가 굉장히 저한테는 더 설레었고 더 기뻤어요. 왜냐면 제가 이제 어찌됐건 이제 그룹 활동을 하고 한 번에 터닝포인트가 찾아오는 이 시점에 다시 언제 그런 음악 으로 여러분들에게 음악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걱정을 또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건 사실이거든요. 근데 이제 또 이렇게 공교롭게도 음악이라는 작품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음악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, 제가. 그래서 굉장히 설레이고 음악 노래를 하면서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합니다. 또 그런 행복한 모습을 또 잘 담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감독님께서 이렇게 디렉해 주신 스태프분들이 최대한 저를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에 그 역할 이름도 강인수로 이렇게 바꿔주신 거에 대한 책임감을 더 갖고 최대한 저를 보여주는 저의 모습을 담는 그런 스토리, 영화, 드라마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슈도 음악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음악 잘 들으시면서 저희가 또 이렇게 키워가는 그런 스토리 잘 감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. 네,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위시유가 오픈되기 전에 보실지 오픈된 후에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작품을 임했고요, 임할 거고요. 네,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런 모습 이후에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 작품을 통해 소중한 사람들 만난 거에 대한 감사함, 그리고 또 감독님, 또 스태프분들 이렇게 감사한 마음 꼭 갖고 더 열심히 하는 강인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